비모스는 네. 이거 기회 알아? 축제. 아, 했어요? 네, 축제 있어서 갔었어요? 내가 내가 놀러 갔어요. 아, 어떤 축제? 사람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와요. 왔어요. 가을 축제예요? 꽃 축제? 와. 아니에요. 아, 레오 기념. 기념일, 10월 기념일, 네, 맞아요. 기념일, 기념일 축제. 하노이. 한올 기념, 10월 5일 기념일. 한올, 나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특별한 날. 똑따오. 특별한 날, 네. 나이 똑따오. 네. 저, 후, 후와 하노이. 네, 맞아요. 네. 특별한 날이 있었어. 네, 축제 했어요. 내가 오케이, 오케이. 축제, 그냥 아닌 것, 아니에요. 기념날, 기념일, 기념일. 기념날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응. 네, 알겠어요. 하지만, 와, rất là, 사람 너무 많나요? 요, 너무 많이 와서. 관람객, 참가자, 담자, 요이 담자, 요이 담자, 뉴 요이 담자. 네, 참가한 사람 또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한국은 주말에 한강에서 불꽃놀이 했어요. 불꽃놀이. 보통 베트남 불꽃놀이, 한강에서 네, 물고놀이. 불꽃놀이. 네네. 그거 서울시하고 SBS, 그다음 한화,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와서 불꽃놀이 빵빵빵. 한강에서 했어요. 네. 자, 이제 공부 해볼게요. 네. 그거 네. 한강에서 뭐 했어요? 불꽃놀이. 와. 와. 뭐예요? 불. 네네. 물 불. 불꽃, 화약. 베트남에서도 1월 1일 날, 펫 데이 때 불꽃놀이 하잖아요. 불꽃. 물건놀이. 네네. 아마도, 네. 파이어워크, 영어로 파이어워크인데, 뭐라고 할까요? 불꽃놀이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나는 안 찍었어요. 이따가 영상 나중에 보내줄게요. 영상 찾아보면 나와요. 유튜브에, 한강 불꽃놀이 이렇게 검색하면, 볼수 있는데, 그럼 네. 나중에 하고, 우선 공부해요. 네. 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적 차이에 유의하기. 항상 현지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세요. 어떤 질문이나 주제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기. 상대방이 대화를 응하든 응하지 않든 시간을 내어준 것에 대해 항상 감사를 표현하세요. 예시. 저와 대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문화적 차이에 유의하기. 항상 현지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세요. 어떤 질문이나 주제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기. 상대방이 대화를 응하지 않든 시간을 내어준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넷이 저와 대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띵백 볼게요.
잠깐만요. 네, 좋아요. 똑땡백. 네, chú ý đến sự khác biệt văn hóa, luôn nhận thức về phong tục và văn hóa địa phương. Một số câu hỏi hoặc chủ đề có thể phù hợp hơn tùy thuộc vào quốc gia hoặc khu vực. Kết thúc bằng sự biết ơn. Cho dù người kia đồng ý nói chuyện hay không, luôn cảm ơn họ vì đã dành thời gian. Ví dụ, cảm ơn bạn rất nhiều vì đã nói chuyện với mình thực sự đánh giá cao điều đó. Né. Chú ý đến sự khác biệt văn hóa luôn nhận thức về phong thức và văn hóa địa phương một số câu hỏi có chủ đề có thể phù hợp hơn tôi sư vào quốc gia hoặc khu vực Tùy thuộc. cứ Tùy thuộc. tùy thuốc tùy Ừ. à tùy thuốc Tùy thuộc. Bài rơm mi. Tùy thuộc. tùy thuốc ý nghĩa tùy thuốc là gì? À, tùy thuộc nó là muốn bóp nhiều. À, mô e ta ra. Ta là sao? À, bao quốc Mô gia mô e e ta hoặc ra khu vào. vực, ta là quốc gia, na, di역에 따라서 더 맞는 맞을 수 있는 주제가 있어요. 먼저 까호이. 오케이. 네네. 뚜이 턱 맞아요? 네, 뚜이 맞아요. 턱. 뚜이 턱. 네. 캣 턱. 네. 캣턱 방수 제엉. 저 중요의 야동이 노이트웬 하이콩. 론 까만호 위다 얀 토이얀 미주 얀 토이얀 얀 토이얀 맞아요. 미주 까만 반잣 뉴 위다 노이츄엔 보이민 민특수 단지아 가오주도 네 이미 한번 볼게요 미니야 주의 문화 각각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항상 년특 봉탁 이냐라지 봉탁 풍속 là sức quan.관습 그러니까 년특 À, quan sức à? yeah, 관습 오케이 Quan sức.관습과 문화 지역의 관습 지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문화. 알고 있으세요. 얀특. 맞아요? 아이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냐. 얀특. 모쏘카호이, 이렇게 소카호이 질문과 또는 주제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맞는, 지역에 맞는 또의 특, 더 적합하게 말할 수 있어요. 캐특 방수비 엄. 이런 감사. 말, 캐특 마지막 결론은 캐특은 수비 엄이 감사하다예요. 네, 하다. 감사 네. 함으로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캐특 마무리하세요. 방수비 엄. 아주 중요하니까 상대방이 대화에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 주녀의 항상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시간을 내어준, 다잔, 더이잔. 시간 내어준 거에 대해 고마워하세요. 비주, 예를 들어, 까만반, 맨유, 대단히 당신에게 감사해요. 노이츠앤 보이민, 나랑 이야기해 주어서 감사해요. 나는 여전히 뉴도 이것의 높은 단지야. 단지야이냐, 라지? 냉나라 평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아마 높게 이거, 평가
네, 한번 그 트윙 배수로 얘기해 줘 보세요. 네. 주의 đến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Hãy thể hiện sự tôn trọng văn hóa, hãy luôn thể hiện sự tôn trọng văn hóa hay phong tục của địa phương. Chủ đề hay câu hỏi nào thì có thể phù hợp Tôi tùy thuộc vào khu vực hoặc quốc gia. khoa khu vực à khu vực và quốc gia ok Có nghĩa là đấy, cho dù tùy thuộc vào câu hỏi hay chủ đề có thể phù hợp hơn, tùy thuộc vào khu vực hay quốc gia, kết thúc bằng sự cảm ơn. Cho dù đối phương có đồng ý nói chuyện hay không thì hãy cảm ơn, hãy thể hiện lòng cảm ơn, hay luôn thể hiện lòng cảm ơn về về dạ vì họ đã dành thời gian cho mình. yeah. Này ok Ví dụ, tôi rất là cảm ơn vì đã nói chuyện, trò chuyện với tôi. n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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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현지 가이드를 요청하는 방법. 만약 가이드나 문화에 대한 상세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요청을 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처음 와서 현지 문화를 더 알고 싶어요. 가이드를 해주시거나 이곳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줄 만한 장소를 추천해 줄수 있을까요? 현지 시장을 탐방하고 싶은데요. 혹시 시장을 구경시켜 주시거나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현지 가이드를 요청하는 방법. 만약 가이드나 문화에 대한 상세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요청을 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처음 와서 현지 문화를 더 알고 싶어요. 가이드해 주시거나 이곳에 진정한 매력을 보여줄 만한 장소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지 시장을 탐방하고 싶은데요. 혹시 시장을 구경시켜 주시거나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지 시장을 방문하고 싶은데요. 뭐 이런 정도 해도 돼요. 탐방 좀 이상해요. 어쨌든 생배수로 가볼게요. 네. 네, 오케이. 잠깐만요. 다시 한 페이지로 갖고. 네, 한번 읽을 수 있어요? Cách yêu cầu ai đó hướng dẫn bạn. Nếu bạn đang yêu cầu hướng dẫn chi tiết hơn, chẳng hạn như một tour du lịch hoặc giúp bạn hiểu văn hóa địa phương, bạn có thể điều chỉnh yêu cầu của mình rõ ràng hơn. Mình mới đến khu vực này và muốn tìm hiểu thêm về văn hóa địa phương. Bạn có thể dẫn mình đi hoặc giới thiệu những địa điểm thể hiện tinh hoa của nơi này không? Mình đang muốn khám phá các chợ địa phương. Bạn có thể chỉ mình đi xung quanh hoặc cho mình một số gợi ý về những gì nên chú ý không? Né. Các yêu cầu ai đó hướng dẫn bạn ai đấy Hướng dẫn là cai từ. hướng dẫn bạn nè nếu bạn đang nhu cầu hướng dẫn chi tiết hơn sáng ăn nếu mô tổ chức học tiếp bạn hiểu văn hóa địa phương
반고 태주 진 육하오 도아민 료상헌 민모이덴 꾸북나이 마몽 팀휴 템베 번화디아궁 반고테 잠민 리호 요이튜 뉴지아딘 테힌 틴화 와노이네 나이콩 민당문 깜파각 쪽 디아궁 방코테지 민디 송관 혹조민 모소코이 이코이 이 베닝지 낸 주이콩 이니알라 각 방법이고 그 공자나 가이드에게 요구하는 방법 요구하세요. 유반당 유가오 홍지안지 지티에턴 더 지티엘라 이냐 지티엘라지 지티엘 이 때라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에게 요구한다면 장한 그것은 아마 여행하거나 또는 즉 도와줄 거예요. 그들이 짱한 즉 당신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걸 도와주고 당신은 요구할 수 있어요.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당신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류친 이니아라지 조정. 조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민 나는 모이 새로 낸 꾸북 이 지역에 와서 처음 이 지역에 와서 민 모이 낸 꾸북 나이 그리고 몬팀 찾아보고 싶어요. 템 여러 곳을 알고 지역 문화에 관해서 그템 알아보고 싶어요. 만 당신이 보태 할수 있어요. 짠민, 내가 니 가거나 또는 소개를 해주거나 그 티헨틴 과 꾸아노이 이 지역의 그 정보 인화 대현을 지역 방문할 만한 지역을 소개해 줄수 있어요. 여기서 짠이 의미 뭐예요? 보태 짠 짠. Dẫn mình đi á, nghĩa là Dạ. Dạ. Bố ý nghĩa cái doa rồi chúng ta. dẫn mình là nghĩa Anh là nhiều dẫn À mình đi, tức là cả ta Nhưng rồi Hyungja lo. anh neo cũng tương tự Hyungja anh neo đó. Có Hyungja. thể không ăn nhiều dẫn dẫn là cắt chi cài Kêu anh 같이 가다 동행하다 동행하다. Ote Janmin. 나랑 같이 가거나 Janmin đi 같이 가요? 네네. 아까 thế Hyungja. lo, thế đi lo cài ồ. Ok. Ote Janmin đi. 알겠어요. 훈잔이 가이드니까 가이드는 원래 같이 길 안내해 주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 오케이. 고대휴. 민당 나는 지역의 시장들 깍은 여러 개죠. 깍죠 하면 여러 개. 하나 아니고 여러 개. 깍. 지역들. 시장인데 하나 아니고 들을 방문하고 싶은데 벤코테 지민디 지민 나라 내가 승관라 방문하고 창 가는 것을 찌 이냐라지 짠하고 비슷해요 찌나 짠하고 mình đi. Có nghĩa짠là chỉ mình đi là dẫn mình đi là cả thai rồi. Janmin di, Jimin di 같은 의미, 같이 데려가 줄수 있어요? 수원권이냐, 라지? 수원권? Xung quanh, 주변.
아, 주주변을 같이 갈수 있어요. 또는 교민 뭐 썩고 나한테 내가 의변 용지는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꼬이 알려줄 수 있어요? 속고이 맞아요? 이거 뭐지? 뭐예요? 알려주다 꼬이 이 통보해주다 알려주다 말해주다 뭐가 이야? 네, 속고이 알려주다. 네, 잘. 오케이 더비 말해주다. 네네네 알겠어요 꼬테유 이번에는 리스가 땡볕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현지 네, 뭐 땡볕? các yêu cầu hướng dẫn, các yêu cầu hướng dẫn Né. địa phương, à, các yêu hướng dẫn Né, 지역 네. địa phương, nếu mà nếu ở à đâu nếu mà Yêu cầu yêu cầu sự giúp đỡ biết về về hướng sự hướng dẫn hay là về văn hóa thì bạn có thể yêu cầu một cách cụ thể hơn, một cách chi tiết hơn. Né. Nếu nếu Môi mà lần đầu đến cái khu vực này thì Né, môi môi lần đầu đến khu vực này, mới đến khu vực này, Kim nếu mà Bon muốn biết qua về văn giờ hóa địa phương thì có thể hướng Ok, dẫn cho dẫn họ mình hoặc đi. là cho họ là cho họ nhìn thấy cái Đây. tiềm năng, In rồi. cái sự tự cái tinh hoa của nơi nơi này, Rồi. hay có thể giới thiệu, có thể giới thiệu cho họ, có thể hướng dẫn này, hướng dẫn hoặc là giới thiệu cho họ những cái địa điểm, giới Này thiệu cho họ những cái địa điểm mà là tinh hoa tinh hoa cho nè họ chưa biết địa điểm nè mà nè đã cho họ biết tinh hoa của nơi này, muốn khám phá về cái chợ địa phương thì có thể cho họ chị thì mình đi có thể cho họ biết được cái tip, cái cái tour hoặc là chợ đi, cho họ biết chợ hoặc là có thể cho họ cô ý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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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m quan chợ này hoặc là cho họ biết các Cô tour ý. du lịch. Ok. Tetron. 결론.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여행 중이거나 정보를 요청할 때는 대화를 정중하고 명확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왜 대화를 하고 싶은지 설명한 후 상대방의 시간과 경계를 존중하세요.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짧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luôn.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여행 중이거나 정보를 요청할 때는 대화를 정중하고 명확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왜 대화를 하고 싶은지 설명한 후 상대방의 시간과 경계를 존중하세요.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짧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결론 볼게요. 아, 네, 결론. 과연 kết luận khi gặp ai đó lần đầu tiên, đặc biệt là khi bạn đang du lịch hoặc yêu cầu thông tin, điều quan trọng là tiếp cận cuộc trò chuyện một cách lịch sự và rõ ràng, giới thiệu bản thân, giải thích lý do bạn muốn chuyện và tôn trọng thời gian và ranh giới của họ. Bằng cách làm theo các bước này, bạn có thể có một cuộc trò chuyện ý nghĩa và tôn trọng với ai đó, ngay cả khi chỉ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gắn. Nè, kết luận khi các ai đó lần đầu tiên, đặc biệt là khi bạn đang du lịch có yêu cầu thông tin, điều quan trọng là tiếp cận cuộc trò chuyện một cách lịch sự và rõ ràng, giới thiệu bản thân, giải thích lý do bạn muốn nói chuyện và tôn trọng thời gian và lần chuỗi của họ. Bằng các lán thể các vui nại quốc ngại bạn có thể có một cuộc trò chuyện ý nghĩa và tôn trọng của ai đó ngài ca kỳ chỉ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anh luôn các luôn manh nải tê lần đầu tiên lần luôn Cho âm của quân cà rưỡi mà nay tè. không không là đau cả sau mẹ đau trên sau mẹ cũng gọi là bạn là để chưa đi à thằng xin nên여행을 하거나 정보를 요구하거나 할때 이것은 주 중요해요. 대 계속 필요합니다. 독조촌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이 필요해요. 정중하거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당신을 짧게 소개하고 간단 당신을 자기소개를 하고 하고 이유 이유 당신이 말하고 대화하길 원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존중 존중과 시간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란조이냐라지 란란조 란조야 시간과 랜조야 경계 에 맞아 관계 관계 경계 란조이 이해하면서 반짝람테오 이러한 방법을 따라서 각복 나의 이복이냐라지 각복 이 단계 단계들을 따라서 하면서 당신은 그 하면서 이야기를 의미 있는 이니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할수 있고 존중 그들을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나이 그리고 지종 이니아라지 빠른 ngay cả khi chỉ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gắn, ý là trai bân xì can trùng trai bân xì can동안에 trùng màn nễ지종 잘할수 있어요? 지종 오직 chỉ là màn짧은 시간 trai동안 bân xì can trùng màn nễ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라도 의미 있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Hello. 이라도 Think it. không phải là man à y si can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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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à man à thư lót rồi đó Đây là thời gian. chỉ trong thời gian này kết luận
khi mà khi lần đầu gặp ai đó, thì đặc biệt là trong khi đi du lịch hoặc là yêu cầu thông tin, thì cái việc bắt đầu Quan trọng. việc thì cái việc mà tôn trọng cuộc nói chuyện và bắt đầu một cách rõ ràng thì là quan trọng. Giới thiệu bản thân này, giới thiệu bản thân, và sau khi giải thích về về tại sao mà muốn muốn cuộc nói chuyện, thì hãy tôn trọng cái thời gian và ranh giới của họ. Nếu làm theo các bước như thế này thì chỉ trong khoảng thời gian ngắn, ở đâu ở nếu làm bước như này thì có thể chia sẻ cuộc nói chuyện một cách tôn trọng và có ý nghĩa chỉ trong khoảng thời gian ngắn.듣기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조금 찾아봤어요. 생배에서 듣기. 한국어 듣기는 어때요? 나는 베트남어 듣기 어려워요. 예. 한국어 듣기 또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바이띵기낭 얘기 혹모뉴. 아, 일단은 이거 읽어줘 보실래요? 땡볕. 네, 읽어볼게요. 네네. 쟤는 쟤는 kỹ năng nghe khi học ngoại ngữ. Kỹ năng nghe là một phần rất quan trọng khi học một ngôn ngữ mới. Khi chúng ta nghe, chúng ta có thể phân biệt các âm thanh khác nhau trong một ngôn ngữ đó, giúp não bộ làm quen với cách phát âm, ngữ điệu và nhịp điệu của ngôn ngữ. Cái tiếng kỹ năng nghe kỹ hốc ngồi kỹ năng nghe là một phần rất quan trọng kỹ hốc một ngôn ngữ thì chúng ta có thể phát triển các âm thanh các nhau nhau trong ngôn ngữ đó trước nào của làm chuẩn với các phát âm ngữ chữ và nhịp chữ qua ngôn ngữ. À, 이거 뜻은 노인은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배울 때 듣기 기술의 개선, 향상. 그리고 듣기 능력, 맞아요? 듣기 능력은 네, 듣기 능력.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모판, 부분. 이 혹, 뭐, 새 언어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중간에, 우리가 들을 때, 이 중간에 들을 때, 우리는, 이거, 의미 뭘까요? 판별. 분구분해? 별 là 구분하다? 구분하다? 판별? 오 알다? 위에서는 분 별. 알다. 판별. 분 판별. 분배. 분배하다. 분배. 암탉탉냐오. 다른 소리? 음성아. 음성. 그리고 소리 언어. 음성. 그 언어에서의 다른 소리. 암탄. 그리고 다른 소리. 쭉 나오 보람. 이거 도와줄 수 있어요. Now, 네. 그다음 when, 뭐 나보. 하다. 발음 각각의 발음으로 람 when, 기록 람 when, làm quen now 기록 à? 모르겠어요. 람 when 이냐 홍별 람 when 끝 알아요? 람 when 보관, 보랑팬. 발음으로
오이가 발음이니까 발음으로 알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 아니 의료, 분. 네네네. 의료, 오케이. 의료, 입력. 네. 한국어로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의료와 입력. 뉴력? 의료와 입력. 아, 뉴디오. 뉴디오. 뉴는 언어 아니에요? 농누 할 때, 뉴. 그러니까 언어 아니에요. 이 말, 이 언어와 냅, 뉴. 이 냅, 부와 농누 언어의 발음, 성조, 음성, 성조 뉴디오, 성 음성, 뉴디오. 그러니까 언어의 성조, 뉴듀, 음성, 톤, 냅듀 같은 것으로 몰라요. 알수 있어요. 의료 많이 의료 몰라요. 아, 냅듀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국어 한번 볼게요. 한국어 있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외국어를 배울 때 듣기 능력 향상하기. 듣기 능력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그 언어에서 다양한 소리를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뇌가 발음, 억양, 리듬, 억양, 뉴듀, 리듬, 이렇게 소리 올라가는 리듬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의력 là organ,네네네, organ. 억양. 네, 아까. còn nhịp điệu là rhythm mà cho đó. 네네, 억양, 유조.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리듬이요? 리듬 là nhịp điệu mà cho đó. 네, 리듬이 아까 뭐였죠? 파탐, 뉴듀, 리듀? 아닌데요? 무슨 듀 했는데? 리듬 리듬 là 뭐냐면 nhịp điệu. 리듀오 리듬 là nhịp điệu. 아 리듀오 아 리듀오 Nhịp điệu. 리듬 에에 익숙해지는 그리고 뇌가 뭐예요? 엉양은 là ngữ điệu. 에뇌 뭐예요? 뇌 이니셜라이즈 뇌 là não. 나우 아 나우 나우 Não. 다우는 머리 나우는 뇌 다우 머리 다우 맞아요? 아니요. não. 아니까 나오다 뇌 머릿속에 나뇌뇌 나우 뇌 나오는 뇌 다우는 머리 다우 머리 머리 뭐예요 머리 머리라 다오예요. 아 그러니까 다우 네네네 다우 머리 머리는 뜻은 나우 뇌 다오예요. 오케이 버튼 네네 아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외국어를 배울 때 듣기 능력 향상하기. 듣기 능력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그 언어에서 다양한 소리를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뇌가 발음, 억양, 리듬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게 됩니다. 네, 팅벳 어떻게 해요? 가이텐 비난 Tiếng Việt là cải khi học ngôn ngữ nước ngoài, cải thiện kỹ năng nghe khi học ngôn ngữ nước ngoài, Nè. khi học tiếng nước ngoài. Kỹ năng nghe thì rất là quan trọng mà khi học một ngôn ngữ mới. Nè. Khi mà chúng ta nghe thì chúng thì có thể phân biệt được cái Okay, âm thanh khan